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정, 새로운 시작, 무과금 총사 성장기 15주차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4주차에는 물방 110, 마방 70, 그 다음에 다이아 707, 레벨 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체기에 온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요정을,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이 딱이 정체기 시기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는, 기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도 꾸준히 레벨업을 해서, 이제 68렙이 되면 5만의 탑에 가서 사냥을 하면, 이제 또 다이아를 벌어서 또 장비업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주차인 현재, 물방 110, 마방 70, 다이아 780, 레벨 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성과는 다이아를 73 정도를 번거 외에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맨날 실현 던전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변신 제작 코인을 모아서 지금은 이제 5만 코인을 다 모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크 머스키티어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머스키티어가 이제 좋은 게 원거리 명중 3에 MP 회복 1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X셋을 이제 거의 다 맞춰 갑니다. 지금 MP 회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까지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2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제가 다이아를 모았기 때문에 신간의 망토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신간의 망토 가격이 떨어지면은 지금 모은 다이아를 좀 사용을 해서 신간의 망토를 사겠습니다. 뭐그 전까지는 각인 장비 상자를 오픈을 해서 이제 좀 템을 좀 얻어보려고 할 거지만 뭐 거의 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음 영상 때 신간의 망토를 구매를 해서 이제 방어를 올리고 MTX셋을 이제 다 완료하는 거를 이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580이면 그래도 괜찮은 가격인데, 지금 계속 팔리지 않는 걸 봐서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가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MTX셋을 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주차를 향해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또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